안녕하세요. 찰칵찰칵 날씨 담기 이종훈입니다. 이맘때가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만 웅크리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겨울은 실내만 있기엔 너무 아까운 계절이죠. 특히 요즘은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시기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스포츠를 생동감 있게 담아내는 익스트림 스포츠 사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서정무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는 그 익스트림 스포츠 전문은 아니고요. 예. 일반 동호인으로 이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취미로 시작했다가 전문적인 영역까지 이렇게 오시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그 분야 자체가 사실은 많은 네. 분들이 이제 널리 즐기는 종목은 아니란 것 같은데 네네. 해당 분야에 이런 사진을 찍는 분들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일반 대중적인 스포츠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현장에 촬영 기자들이나 작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익스트림 스포츠 분야는 일단 굉장히 비인기적이고 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촬영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위험하고 예, 접근할 수 있는 그 접근성이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 작가님께서 준비하신 이 사진이나 영상이 굉장히 귀한 자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이제 마침 또 겨울 스포츠 시즌이 시작될 시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같이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스키 점프하는 건가요? 네, 여기는 이제 평창의 휘닉스 파크라는 그 곳인데요. 네. 이 선수가 이제 큰 점프대라고 합니다. 저기 네네. 지금 끝에 걸려 있는 것이 점프대 끝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프리스타일 스키 이제 모글 국가 대표 선수인데요. 예, 점프를 뛰었을 때 가장 정점에 있을 때 제가 셔터를 누른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이 사진은 뭐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네. 사진인가요? 아, 저 사진은 대회 사진입니다. 여기 용산역에서 스트리트 거리에서 이제 이벤트 행사를 한 사진인데요. 여기서 이제 스노보더가 기물을 이용해서 미끄러져서 빠져나가는 듯한 이 모습을 제가 촬영을 한 모습입니다. 촬영 공간을 이제 쭉 보니까 뭐 야외도 있고 실내도 있고 뭐 네. 도심 한복판도 있고 네.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정적인 사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생동감이 넘치고 역동감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부상 위험도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뭐 선수나 촬영하시는 작가님이나 좀 아찔했던 순간 없었나요? 물론 이제 안전을 생각하면서 촬영을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이제 촬영하다 보면은 가까이서 찍어야지만 이게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을 그렇죠. 담기가 편하거든요. 네. 지금 이 장면도 사고 장면인가요? 연출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 이 장면은 그 옛날 2008년도인가 9년도 때 그 광화문에서 큰 빅 에어쇼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이제 스노우바이크라고 하는데요. 얘가 스노우바이크라고 예, 부르나요? 예, 스노우바이크. 아, 자전거처럼 생겼군요, 진짜. 네네. 저도 이때 처음 봤습니다, 실제로. 근데 큰 점프를 하다 보니까 공중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 바닥에 착지를 하면서 이제 중심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장면이. 스키어인가요? 이분은?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굉장히 급사면에서 네. 고속으로 내려오다가 스키가 풀리면서 한 수백 미터쯤 내려오는 장면을 제가 잡은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을 마주하게 되면 막 가슴이 쿵쾅쿵쾅 거릴 텐데 어떠신가요? 아, 사실 이런 거 찍을 때가 제일 짜릿합니다, 사실. 너무 잘 타니까 그렇죠. 잘 타는 네. 것만 찍다가 이런 네. 가끔씩 이렇게 크래쉬라고 합니다. 크래쉬라는 장면이 나오면은 아, 멋있다 이런 느낌. 경기나 뭐 연습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그게.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아, 이 장면도 뭐 주변 분들의 표정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입을 쩍 벌리고 계신 분도 있고. 네. 이 순간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넘어진 상태죠. 걱정됩니다. 저는 여기다 포커스를 맞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뒤에 있는 표정들이 네, 되게 재밌게 나온 사진이라고 생각을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아, 확실히 이제 저희가 흔히 볼 수 없는 사진들이다 보니까 눈길을 이제 확 잡아끄는기도 하는데요. 잠깐 제가 들어보니까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도 많이 촬영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영상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지금 스키 타는 장면이 나오네요. 네. 네. 흑백인 점도 조금 신기한데 지금 제 눈을 잡아끄는 건 뭐냐면요. 이 스키 타는 분이랑 작가님이 똑같이 움직이면서 찍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영상이나 사진에서 팔로잉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작가님도 직접 타면서 촬영을 하신 건가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스키를 직접 신고 이제 팔로잉 한다고 하죠. 저희도 팔로잉 하면서 촬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보다 보니까 제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장면을 천천히 이렇게 슬로우로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네네. 정말 사람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다 보니까 또 그런 각도이기도 하고요. 네네. 굉장히 새롭게 보입니다. 그 가장 힘들게 촬영했던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쉽지 않은 촬영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제일 힘든 점은 일단 날씨가 제일 힘들었고요. 제가 겨울에 많이 찍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그 동상에 걸리기도 했었고 이제 그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더울 때 이제 더위와의 싸움이 굉장히 덥고 막 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그런 날씨와의 싸움이 가장 힘들지 않았나 촬영할 때. 작가님, 여기는 지금 어딘가요? 행글라이딩인가요, 이게? 네, 여기는 경남 하동 형제봉의 활공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행글라이딩이라고 예, 불리고 있습니다. 행글라이딩이 어떤 스포츠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람이 매달려서 활강한다. 그래서 행글라이딩이라고. 아, 그래서 행글라이딩이군요. 네. 그게 행글라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글라이딩 같은 경우는 이제 시속 40에서 100km까지 속력이 나는데요. 100km까지 속도가 올라가나요?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비행을 하는데요. 정말로 이 하늘에서 그 속도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정말 제대로 하늘을 날 수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스포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보기만 해도 굉장히 아찔한 감이 드는데 작가님도 직접 탑승을 해서 촬영하신 건가요? 이건? 아쉽게도 제가 직접 탑승을 해보지는 못했고요. 아, 그러세요? 아는 형님께서 이제 행글라이딩을 하세요. 네. 그래서 그 형님께서 우연히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따라가서 직접 제가 촬영을 하게 된. 아, 그럼 이제 저희가 맞다. 지금 보는 영상이 행글라이더 곳곳에 카메라를 부착해서 촬영이 된 영상인가요? 예, 날개에다가 이제 스포츠 액션 캠이라 그러죠. 요새 작게 나오는 카메라들을 그런 거를 부착해서 촬영하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좀 특이한 그런 영상미가 돋보입니다.
작가님 이제 그 익스트림 스포츠 촬영을 주로 하시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좀 특이한 스포츠를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 작가님이 네. 그동안에 찍었던 사진들 혹은 뭐 종목들 중에 아, 정말 이건 좀 특이했다, 특별한 스포츠였다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트램폴린 훈련 하는 모습인데요. 이, 트램폴린은 네. 어렸을 때 저희가 타고 놀던 그런 거 아닌가요? 어렸을 때는 방방이라고 하든지 뽕뽕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어느 한 그 중학교의 트램폴린 훈련장인데요. 체육관에 체육관 안에 있는 훈련장인데요. 국내에는 이렇게 트램폴린 훈련 시설 전문적으로 갖춰져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트램폴린도 이 전문 스포츠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거는 이제 올림픽으로 분명히 채택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거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상 보니까요. 이 연습하시는 분들 굉장히 진지하게 욕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이 선수, 이분들은 이제 겨울에 이제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들인데요. 아, 예. 그래서 이런 동작이 좀 쉽게 가능하신 건가요? 저 겨울에 이제 눈에서 실제로 에어 연기를 하려면 부상의 위험이 큰데 그렇죠. 실내에서 이렇게 안전한 트램폴린 훈련 시설을 이용하면은 안전하게 더 연습을 할 수 있고 그 공중에 뜬 채공 시간이나 그런 감을 익히기에 굉장히 안전한 시설을 작가님, 지금 사진과 영상을 쭉 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장비로도 이런 촬영이 과연 가능한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장비 어떤 거 쓰십니까? 뭐 특별한 장비를 쓰시지 않나 싶은데요? 아, 원래는 제가 초고속 카메라를 사용 중인데요. 네. 네, 오늘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 일반 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예. 그럼 이 앞에 있는 장비들이 작가님이 평소에도 사용을 하고 계신 그런 장비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크게 다르지는 않네요. 예,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화각과 가벼운 카메라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영상은 찍을 때 이제 처음에 어떻게 기획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지 그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촬영하기 전에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 확실히 뭐 어떤 장비를 쓰는지보다는 촬영 준비를 얼마큼 더 철저히 하는지에 따라서 네네. 달라진다는 거. 그동안에 익스트림 스포츠 많이 촬영하셨을 텐데 네. 앞으로 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 늘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에 대한 기대가 좀 있으신가요? 아, 제가 아까 보시다시피 행글라이딩을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행글라이딩을 하면서 하늘에서 예, 항공 촬영하는 거를 해보면 얼마나 그 항공 촬영을 하면은 굉장히 익스트림한 사진이나 영상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벌써부터 가슴이 벌써 뛰는 것 같습니다. 자, 내년에는 작가님께서 직접 담으신 그 항공 촬영 영상 저희가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결심 중에 빠지지 않은 게 바로 운동입니다. 오늘 사진 보니까 운동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추울수록 더 활기찬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찰칵찰칵 날씨 담기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